안녕하세요. 옆나라 개소리를 인간의 소리로 전달하는 머시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언론 뉴스에도 나오고 있으니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 자국 내에서도 올림픽 중지론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고 이제 정계까지 뻗어나가 점점 도쿄올림픽 중지를 요구하는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IOC와 일본 정부, 일본 올림픽위원회 JOC는 고추고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니들이 뭐라든 아 몰랑 하는 전략인데요. 이번에는 몇몇 기사들 중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도쿄올림픽 중지 요구의 우츠노미야씨 서명은 중지가 될 때까지 할 예정. 도쿄도지사 선거 3번 출마했던 우츠노미야씨가 서명은 중지될 때까지 할 예정이라고 강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서명운동이 어느 정도까지이냐 말씀드리면 도쿄올림픽 중지를 둘러싸고 온라인 서명은 5월 5일 정오에 시작. 우츠노미야씨는 개시 직후부터 사무실에 전화를 계속 올리고 있다 라고 명확히 하며 인터넷에 잘 못하는 고령자들부터도 서명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다수 있을 정도다 라고 말하는데요. 또 서명으로 모아진 약 37만 6천 건 정도 중에서 해외로부터 서명도 약 10% 정도 포함되어져 있으며 독일이 약 1만 명, 미국이 약 3천 명, 호주가 약 1360명 정도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전망에 대해서는 서명은 개최 중지가 될 때까지 할 예정, 적당한 일단락 짓기 좋은 시점에서 2회차, 3회차의 요청운동을 할 생각이다 라고 합니다. 일본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 그리고 역사에 참 반성하는 독일, 호주까지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이 일본 국내에도 전파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아우씨, 아 저기 발음을 제대로 해야죠. IOC 최고 참의원 파운드 씨가 도쿄올림픽은 개최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가리가 비. 야, 일본 자국민 의견을 묵살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보시죠. IOC 최고 참관이 바운드 씨, 도쿄올림픽은 개최된다. 바운드 씨가 뭐라 하냐면요. 개최국인 일본이 개최를 희망하지 않으면 개최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거야말로 선택은 너희 목, 이러는 얘기죠. 즉 우리는 진행할 건데 너희가 하기 싫으면 하지마. 어차피 우리는 손해를 안 본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IOC가 강경하게 개최를 몰아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심스럽게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먼저 발 빼는 곳이 일본 또는 IOC, 손해에 대한 부분을 산정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저 자세로 임해야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다들 하지 말라는 것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희 뇌피셜입니다. 마운드 씨는 AFP 취지에 대해 현 시점에서 인지하고 있는 전부를 고려하며 대회는 개최된다 라고 인식을 나타내고 나는 티켓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인지하고 있는 전부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 인지하고 있는 현실 1. 코로나 대유행 오키나와까지 확대 2. 백신 접종률 OECD 최하위 3. 백신 일부 올림픽 선수 관계자의 접종 계획 이 부분을 고려하며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즉 전염병으로 가득한 인류의 축제 도쿄올림픽을 계획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공포영화는 따로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여름 코로나가 다가온다. 가미처럼 퍼지는 전염병 과연 우리는 살 수 있을까? 개봉박두 The Corona in Japan. 또 다른 기사입니다. 중지를 요구하는 기사인데요. 왜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중지하지 않는 것일까? 사태는 간단하지가 않다. BBC 일본판 기자입니다. 자, 그럼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보시죠. IOC와 개최도시 도쿄도의 규약은 명확하다. 개최 규약을 해제하고 개최를 중지하는 권리는 IOC밖에 없다고 합니다. 개최도시 측에 그런 규정은 없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올림픽 대회는 IOC의 독점적 재산이기 때문이고 국제 스포츠법을 전문으로 한 알렉산드 미겔 메스트레 변호사는 BBC에 이와 같이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올림픽의 소유자로서 개최를 해체할 수 있는 것은 IOC인데요. 규약 해제 즉 개최 중지의 정당한 사유로서는 전쟁과 내란 이외에 IOC의 단독 재량으로 본 대회 참가자의 안전의 이유로 여하를 불문하고 심각하게 위협이 된다고에 부족하지 않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라고 항목이 기재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린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일본 측이 맞지만 중지를 결정하는 것은 IOC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야 우리 대회 못하겠어 중지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했는데 IOC가 야 닥치고 고싱 해버리면 개최는 해야 된다 뜻인 것이죠. 팬데믹이라 하면 엄청나게 합리적인 근거가 아닐 수는 없는데 IOC 관계자 이 사람들은 코로나 유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나 봅니다. IOC 관계자 가족들 전부 일본에 상주시키면서 방사능수도 좀 먹이고 모든 경기 직관시켜보죠 뭐. 아 IOC 수장이 바가지 남자 올림픽은 시작일부터 끝날 때까지 너 그 자리 그 상태로 내가 남아있는 날 끝까지 볼게.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이번 도쿄올림픽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역시나 우리가 예상하는 돈이 문제겠지요.
하지만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돈뿐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 기사를 지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중재 문제가 되는 것은 금전뿐이 아니다 라고 전합니다. 만약 도쿄대회가 중지가 될 경우 다음에 예정되어져 있는 2022년 2월 개막하는 북경 동계올림픽인데요. 아시아에서 일본과 세력을 경쟁하는 중국 개최의 대회가 다음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는 될 수 있는 한 도쿄대회를 실현해야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전회 하계올림픽이 개막하였을 때는 1964년 도쿄올림픽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부흥과 재건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도쿄올림픽도 일본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앤더슨 교수가 설명합니다. 일본에서 이미 긴 시간 경제가 정체하고 있고 해일과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도 있었다. 그러므로 도쿄올림픽은 일본 부흥의 상징으로 되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중요한 대회이다 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대회를 실시해야만 마땅하다라는 의견은 실제 실시되어질까 어떨까는 별도의 얘기라고 합니다. 근대올림픽 역사에서 올림픽이 중지된 과거는 과거 딱 3회인데 1916년과 1940년 그리고 1944년 대회 중지는 모두 세계대전이 이유였습니다. 아,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쿄올림픽 중지론보다도 이제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올림픽발 변이 바이러스 도쿄올림픽 코로나19가 탄생하여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되지 않을까 진심 걱정이 됩니다. 올림픽은 전세계적인 축제이고 전염병은 전세계적인 공포이고요. 올림픽은 전세계 국가가 많이 참여할수록 좋은 것이고 전염병은 전세계 국가가 많이 감염될수록 무서운 것입니다. 올림픽 망한 일본을 비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우리나라 선수 그리고 전세계 인류를 위해 협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참여자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가끔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줄 요약. 올림픽은 개최된다. 올림픽은 개최와 중지는 IOC가 결정. 니들 다 처먹어 새끼들. 올림픽 중지 서명은 계속. 대한민국 구독, 대한민국 좋아요, 알람 설정은 애국. 감사합니다.